백승재 기자의 뉴스 와이. 자, 백승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부일보 백승재입니다. 예. 어제 이어서 오늘도 소위 이제 아듀 인천 2021이라는 제목으로 올해 꼭 기억해야만 할 일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일지 또 궁금한데요. 백 기자 설명해 주시죠. 오늘은 서해 5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꽃게와 중국어선의 불법조 그리고 오징어 이야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특히 오징어의 경우 그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언뜻 생각나실 텐데 아쉽게도 그건 아니고요. 이 진짜 오징어가 절실해진 곳이 바로 여기 서해 5도 수역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텐데요. 인천이 북한과의 접경 특징은 강원도, 경기도의 경우처럼 육지와 비무장지대 DMZ로 맞닿은 접경 지역이 아니라 북한 해역과 경계를 이루는 접경 수역입니다. 한강 하구에 있는 강화도를 시작으로 교동도, 여기에 서해 5도까지 이어지는데 우도와 연평도를 지나 소청도, 대청도, 마지막 백령도까지 이 다섯 개 섬을 서해 5도라고 하고요. 이 섬들은 북한 해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이 만나 이루는 하구인 조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나온 모래와 플랑크톤으로 서해 5도 수역이 어류들의 최적의 산란지이고요. 풍부한 어장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둘러싸고 남북 간 이견으로 항상 갈등이 발생하고 이에 중국 어선의 조업이 서해 5도 수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는 서해뿐만 아니라 동해 남해를 비롯해 북측에 있는 어적 자원에도 상당한 어적 자원이 감소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중국의 이 불법 조업 문제가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당국에서는 중국 어선을 계속 막지 못하는 건가요? 서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와 함께 남북 간 군사적 충돌 등의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려면 결국 서해 북방한계선, 제가 말씀드린 NLL에 대한 남북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남북 간이 정해놓은 해상 경계선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중국이 남과 북의 이 해상 경계선이 다른 서해 5도 해역에서 조업을 하더라도 이를 막을 명확한 명분이 없습니다. 예. 때문에 우리는 NLL 근처에서 중국의 조업을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데 엄밀히 법률적으로 따져서 중국 어선이 NLL 근처에서 조업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이고요. 이에 남북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해상 경계선 문제를 매듭짓고 양측이 합의해서 대표급을 띈 인사가 중국과 협의해서 한반도와 중국 사이 해상 경계선을 획정한다면 중국과의 해양 경계선 문제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서해 5도의 어민들은 조업에 차질을 빚게 돼서 개선점을 뭐 당연히 요구를 할 텐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떻게 뭐 제대로 개선이 됐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남북관계 경색으로 가장 애를 태우는 게 말씀하신 그 북한 해역과 경계를 이루는 접경수역에서 어업 활동을 벌이는 그 서해오도 어민과 주민인데 네. 올해도 중국어선은 남북 간 해상 경계가 다르다는 점을 악용해서 무자비하게 어적 자원을 빼앗아갔습니다. 네. 이 같은 상황에서 서해오도 어민들은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야간 조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군이 안보를 이유로 야간 조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남북 군사 대립으로 1964년부터 금지됐던 서해 5도 해역 야간 조업이 55년 만인 지난 2019년 4월 달에 일출 전과 일몰 후에 각각 30분씩 총 1시간으로 일부 야간 조업을 허용하긴 했는데 어민들 입장에선 정부가 생색내기로 보일 뿐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오징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였죠? 그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생존권이 달린 어민들은 서해오도 전체 해역에 대한 야간 조업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백령도에서 보면 서남방 쪽으로 3마일 떨어진 해역이 있는데 여기에 그 어장 여기까지 이제 어장이 확대돼서 이곳에서 야간 조업이 허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서해오도 해역에서 요새 잡히고 있는 어종이 바로 바뀌고 있는데 자주 발견되는 게 바로 그 오징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잡히지 않았던 방어까지 이곳에 출현한다고 하는데요. 네, 올라왔는데 밑에서 올라온 거네요, 그러니까. 네네. 네. 그래서 오징어가 주요 소득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조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어민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서해 5도에서 꽃게 조업이 대표적인데 중국 어선이 불법적으로 꽃게를 남획하고 있고 이 때문에 꽃게 조업이 심각한 수준으로 타격을 받을 경우 이를 대체할 소득원이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징어 조업도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특성상 이 어민들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백령도 주민들은 접경 수역에서 어획이 힘들다면 백령도 서남방 쪽이라도 오징어를 야간에 조업할 수 있게 정부가 방안을 마련해 달라. 꽃게 조업에 타격이 오면 이를 대체할 방안이 없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 서해 NLL은 육지의 휴전선과 다르게 남북이 명확하게 경계를 짓지 못해서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유엔과 미국, 중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제 피해를 보는 건 인천뿐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인천시 정치권이 서해오도 주민들에게 북과 접경수역이기에 거주하라. 대신 정주 여건 개선해주겠다. 이런 식의 접근은 주민 달래기용일 뿐이지 진짜 바다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태도라고 봅니다. 빠른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뉴스와이 중부일보 백승재 기자였고요.